오케이. 그래서 지호가 D에 17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그 마약 테스트 하고 치셨어. 마약 테스트 하고 시험 치고. 네. 오케이. 예. D에 17.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닌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Okay. Would you mind if I ask you to be quiet for a while? Okay. 자, 계속해서 그는 식당 안에 있어요. He's in the restaurant. Very good. Okay. 그 다음에 Where is he? 자, 저기요, 저기요. 조용히 해주세요.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He's in the museum. Very good. He's in the museum.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번엔 그녀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she? 그랬더니 She's in the hospital.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뭐라고 한다? Where is he? 근데 이게 왜 그는 어디 있니? 라는 뜻이냐? Where의 뜻은? 어디에. 그렇죠. 어디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is는 무슨 동사인데? be동사인데 누구랑 같이 쓴다? he, she 그리고 it과 함께 쓴다. 뜻은 뭐가 있다?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었는데?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 그렇죠. 있다인데 he is면 묻지 않는 말이지만 he is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is he 됐으니까 있다가 뭐로 바뀐 거다. 있니가 된 거죠. 그래서 where is 어디에 있니? he 그 남자는 그 다음에 hi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의 줄임말이고 그는 있다가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는 무슨 뜻이고 어디 안에 그렇죠. 어디 안에 어디에란 뜻이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트가 식당이니까 in the restaurant의 뜻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그렇죠. 어디에 식당에 됐습니까? 오케이. 레스토랑트 좀 쓰기가 어려우니까 쓰기 연습 좀 해야 되고요. 레스 그 다음에 au가 무슨 소리 된다 했죠. au가 AU? AU나 AW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AU나 AW는 뭐가 된다? O가 되는 거예요. O.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록시디 OFFER. 그 다음에 시험 치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뭘까요? AUGUST. 그렇죠. AUGUST 됐습니까? O가 되는 거죠 얘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뮤지엄도 쓰기 어려우니까 좀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세움 쓴다겠다. 지금 무세움. 물을 세우나봐. 뮤지엄. 오, 예, 죄송합니다. 하스피탈 이런 것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니까 쓰기 연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오케이. 지호가 하도 연습을 잘 해와서.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ere죠. Where.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오케이. 병원은? Hospital. 쓰는 방법은? H-O-P-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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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호피토알 아니고요. 하스. 하스. 스 소리 좀 빠졌죠. 하스. 피. 토. 됐습니까? 하스피터.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하스피터.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가 왜 병원에 있는지 궁금해. I wonder why 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자, 진유야. 네, 이거 처음 보는 단어 있는 건 예실력이 더 나은 것 같아. 뭐요? 어? 예문 예문부 읽으라고 시키면 틀리는 거 없이 다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유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딴 건 잘하는데 그런 거 처음 보는 단어 있는 거. Hospital. Okay, I wonder why 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 다음에 박물관은? 뮤지엄. 쓰는 방법은? M-U-S-E-T-M-O-N. 그렇죠. 무세용 하면 되죠. 뮤지엄. 오케이. 나는 그 박물관을 갔다. 나는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았다. I went to the museum. I saw lots of beautiful paintings. Museum. Okay. 그래서 잘 처음 보는 단어도 잘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은 library. 쓰는 방법은 library. Okay. Library. Library. Re를 만들어줘야죠. Library 아니고요. Library. Library. Okay. 난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요. I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Okay. 그 다음에 음식점은? Restaurant. 쓰는 방법은? R-E-S-T. 아, 맞다. 내 호박. 내 호박. Rest 하고 O 소리 필요하죠. O 누가 내죠? O. O가 O 내지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또 까먹었죠. A. A가 O 된다. Rest. 그 다음에 Rest. R. A. Rest. R 됐죠. Rest. Run. NT. 그렇죠. Run to 하면 되죠. restaurant. 나는 그를 식당에서 만났다. I met him at the restaurant. I met him at the restaurant. restaurant. Okay. 그 다음에 공원은 park. 쓰는 방법은 P-A-R-K. 그렇죠. 하다 실은 주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Okay.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배드민턴 쳐요. Many people play badminton in the park. Okay. Many people play badminton in the park. park. Okay. 잘했습니다. Good. 그 다음에 시험지는 저 친구 너 잡으러 왔다야 어떡할래? 아니에요. 아니야? 다행이다. 에이 설마 진영 못하지 않